오늘은 여러분 소다? 뭐 맛 탄산음료? 콜라 맛이 비슷한 거 제로 탄산 소다? 이거 살려 했는데 콜라가 너무 땡겨서 오랜만에 펩시를 샀어요. 1+1 라면 2개 끝나면 말고 신라면 950원 싼 거로 원래 레드도 더 레드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뭔가 돈이 없어요 요즘. 그리고 딱 남 1200원으로 운 좋게 닭갈비만 있어서 요거 샀어요. 화끈 매콤 닭갈 뭐라 쓰여있는 거야? 매운 아니 매콤 닭갈비 요거 1200원 해서 5000원 샀습니다. 요즘 편의점에서도 5000원짜리 하면은 라면도 1+1 행사 음료 해서 두 개씩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김밥 이렇게 먹을 수 있네요. 삼각김밥 맛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나머지 라면이랑 이런 거는 맛 다 아시니까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펩시도 이게 제로라면 얘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 제로 맞네. 제로 펩시는 안 먹어봤거든요. 나온지도 몰랐어. 출시된지도. 그것도 같이 한번 리뷰하고 해볼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집에 가자. 피곤하다. 아휴, 내일도 나갈 생각하면 끔찍해. 딱 덜 있긴 했는데 설이 걷다 해야 되나? 좀 꼬들면서 딱딱하면 느낌인데 시간 지나면 부드러워지잖아요. 고추 썰기 귀찮아서 한 번에 넣고 떡도 넣고 미니지만 넣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 당면도 넣어가지고 중국 당면도 몇 개 좀 넣어서 칼로리 폭발. 맛있겠다. 냄새도 좋아. 더 끓이면 냄새가 막 너무 많이 보일까봐.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자. 세 그릇 또 가져왔다. 귀여워. 그래서 맛있겠죠?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고 막 너무 피곤해요. 그래도 못 간보지. 옷만 입고 대충 밥도 없대서 사무실 가기 전에 먹고 가려고요. 화끈 매콤 매콤 닭갈비 목말라 콜라부터 맛있어. 어우 달아. 매콤해 진짜. 근데 매운 거보다 달달해.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양은 크지 않아요. 가격만큼 원래 1600원짜리 참치마요? 이거는 이거에 크게 두 배는 되던데 근데 아침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약간 차가운 고기가 씹힌다. 이게 닭갈비인가? 매콤한 양념의 밥 그냥 양념밥 맛. 여기 살짝 섞인? 가격이 1200원이었나? 이 정도 가격이면 먹을만하고 웹체리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달달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. 사고 나서 비몽사몽인데 먹어도 맛있을 만큼 맛있습니다. 추천해요. 약간 김치 양념 느낌이기도 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훨씬 더 양념 맛. 이거 닭갈비랑 맛 같은 게 좀 씹혀요. 맛있어요. 굿. 블루베리 우유꿀. 요즘 꿀 조합. 요거트처럼 이렇게 얼어가지고. 맛있어. 꿀 덩어리 좀 얼음에. 진짜 맛있어. 조시해. 친구. 마지막 라면. 두 개 담은 거 중 하나. 그리고 강아지 씻기고 왔더니 고랑이 다 녹아버렸어. 우유에 얼음이 녹다니 최악이야. 그래도 시원하니 맛있겠지? 이 그릇에다가 새로운 그릇 맛있게 먹자. 닦았어요 깨끗하게 어제 먹고. 맛있게 먹자. 예이.